아마 이걸 빌드 해가지고 돌려보시면은 안될 거예요. 안 되죠. 왜안 되느냐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할 때 TinyDB에 이게 저장돼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저장해 놓은 게 없죠. 처음 동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전에 저장했던 거는 다 날아갔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난 뒤에 빌드해서 이 앱을 돌릴 시점에는 이 저장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가 될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논리학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처음 이제 우리 앱을 시작할 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우리가 뭐예요? Remember 버튼을 눌러서 한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테스트 했을 때는 이 코드가 없었죠. 밑에 코드가. 그죠? 이 코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정보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예요. 어드레스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해주는 것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unknown이라고 대신 적으라 하는 거죠. 그럼 어드레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적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latitude가 없다고 한다면은 let이라고 하는 태그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으면은 0.0을 적어라 라고 하는 거죠. long이라고 하는 태그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0.0을 적어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들어가줘야지 이게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좀할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메모로서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